자, 다음 소식이 있는데요. 좀 끔찍한 영상들도 있습니다. 지금 보면 마약 사건 이렇게 하시면 영화에서나 보고 뭐 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온 가족이 요즘에 캠핑장 많이들 가실 텐데요. 이 캠핑장에서도 마약을 했다가 이게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이 캠핑장에서 어떤 마약을 투입했다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마약이었습니까? LSD라고 하죠.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표현되는데, 코카인 아시죠? 네. 코카인의 약한 100배, 그래서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그런 그 네. 네. 마약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LSD가 그렇게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데, 워낙에 고가이고, 또 워낙에 단속이 심해서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지만, 지금 충격적인 건 뭐냐면, 이 이게 영상입니다. 저 LSD가, 예, 영상. 네. LSD가 바로 이렇게 그 지금 LSD를 투여하고, 이런 일가족들이 있는 캠핑장에 나타나서 현재 시각이 오후 5시 30분이에요. 그러면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다른 캠핑에서 보고 있는데 옷을 벗고 30대가 저렇게 휘청이다가 네. 땅에 풀을 뜯다가 하는 그런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를 지금 동영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아니, 저희 속옷바람으로 저 캠핑장에서 무슨 저런 추태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지금 뭐 상황이 이상하다 보니까 캠핑장 관계자가 보고 또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. 이 LSD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전문가의 분석까지 저희가 종합해서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만지작하는 행동이라는 유사 있거든요. 이제 생술수술을 하는데다가 술 냄새도 안 나고 눈동자가 풀려 있으니까 이제 약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. 일반 마약이 아니고 환각성이 굉장히 강한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중추신경계로 타고 들어가지고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. 네, 들으셨다시피 뭐 독극물 수준이라고도 하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LSD는 코카인의 100배, 또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그런 마약이라고 해요, 변호사님. 지금 우리가 뭐 마약 청정지대 한국이라고 했지만 일상 속에도 점점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오는 건가요? 일단 밀수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특히 뭐 기계나 이런 데에다가 뭐 기계 부품 같은 데다가 뭐 마약을 넣어가지고 밀수를 네. 한다든지. 또는요, 요새는 실제로 국내에서 그냥 제조하는 경우들도 아, 있습니다. 직접 제조를 하는 건가요? 대마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기약에서 뭐 필로폰들을 추출해가지고 뭐그 마약을 만든다든지 지금 이게 지금 영상이 들어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지금 밀수할 때 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원래 비행기 속도 조절용 부품으로 이제 부산항에 수입을 한 건데 열어보니까 이제 마약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. 저런 식으로 이제 밀수의 수법들도 굉장히 치밀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. 양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코로나 상황이라서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마약 거래마저도 이제 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SNS나 이런 걸 네. 통해서 비대면으로 마약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마약에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요. 굉장히 좀 우려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들어보니까 이 다크웹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주 그냥 암거래 시장에서 이 네. 가상화폐를 통해가지고 이게 뭐 많이들 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. 저는 위원님께요.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태국 갔다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? 네, 요즘 근데 태국에서 저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. 대마가 합법화됐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부 주, 그다음에 유럽의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접한 그 우리 저 젊은이들이 네. 국내에 와서도 아, 이거 저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마약이 너무 우리 생활에 깊이 침투를 했어요.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여야지 청정국인데 우린 2016년에 이미 2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.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범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일찍 그 마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고 또그 아까 말씀하신 다크웹을 통해서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이런 좀 비밀리에 살수 있는 루트가 많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?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. 지금 그 마약에 대한 수사력이 굉장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검찰, 경찰 협조해가지고 마약에 대한
단속 수사 확실하게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태국에서 보면은 많은 그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식당에선 대마를 넣은 음료나 음식도 판다고 합니다. 하지만 변호사님 안 되는 거죠. 먹고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이건 불법입니다. 절대 조심하시고요. 뭐 삼겹살에도 이렇게 발라서 나오는 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.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. 네,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서는 사건 사고 소식 두루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.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